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저번에 GH200에 이어서 한성 컴퓨터에 후원을 받은 GH400 게이밍 헤드셋. 이거를 제가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차이는 저번에 말했지만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3,000원 차이가 나냐? 그거는 모르셉니다. 우선 뜯어봐야지 알겠지. 근데 뭐가 다른, 성능 면에서는 똑같은데 뭐 어떤 게 다른지는 직접 써봐야 되니까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걸 여러분, 언박싱이니까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언박싱이니까 뜯어야겠죠. 카림빗으로 뜯는 맛이 요즘에 쏠쏠하구만. 아, 쏠쏠하네 카림빗.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것도 크기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네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어허, 이런 식으로 생겼군요. 야, 컨트롤러도 얘도 간지나게 똑같이 생겼네. 야, 근데 정말 예쁩니다. 컨트롤러 진짜 역대급으로 예뻐요, 컨트롤러. 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한성 컴퓨터 G-Tune GH400 가상 7.1 헤드셋 상세 리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주요 스펙은 밑으로 내려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야, 이게 마감이 여러분 3,000원 차이치고는 상당하네요. 자, 당연히 한번 비주얼 가상 7.1 사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진동 효과 마찬가지로 GH200이랑 똑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메탈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LED 효과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얘는 3,000원 차이가 설마 RGB 차이? 앞에 제가 리뷰했던 건 GH200은 RGB가 아니었는데 얘는 GH400은 RGB LED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냐 근데.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켜봐야 알겠고. 자, 그 다음에 고감도 마이크. 마이크는 똑같은 거 있긴 하겠지만 정말 마이크 따봉으로 좋습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마이크가 솔직히 좋네요. 제가 써본 결과는. 자, 그 다음에 장시간 효과 이런 식으로 착용을 했을 때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러. 거의 역대급 디자인 컨트롤러. 마감도 정말 고급지고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자, 이런 무게가 349g. 350g 정도네요. 앞에 제가 그럼 리뷰했던 저거는 309g, 한마디로 40g 정도 차이가 나네. 보통 350g 정도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무게입니다. 제 옆에 보이시는 쟤네들, 쟤네들이 전부 다 몇 그램? 350g입니다. 쟤네들이 전부 다 여러분 370g 정도고, 위에 요놈이 340g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세 무게랑 거의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마감을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마감. 마감이 여러분 상당히 고급집니다. 저는 이게 좀 회색 같은 애라서 노친네 티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면 이게 그냥 회색깔 톤으로 되어 있는데 무광입니다. 아예 전부 다 무광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그런 마감이 전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꽤 고급지다. 그 다음에 헤어밴드 여러분, 두께가 적당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잘 돼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싼 티가 나네요. 요게 마감 재질이. 근데 요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뭐 어디서 싼 티 나가는 마감 재질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헤어밴드 형식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일반적인 원래 알루미늄이지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고무로 이런 식으로 씌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지죠. 헤어밴드 두께도 아주 적당하고 푹신푹신하고 좋습니다. 조금 더 고급지게 하려면 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안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하고 좋은, 한마디로 헤어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싸구려는 여러분, 이거 반도 안 돼요. 두께가 반도 안 됩니다. 제가 리뷰를 많이 해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하고 괜찮다. 그 다음에 이어패드. 이어패드 제가 앞전에 써봤지만 이렇게 주름 져 있는 거죠. 주름 져 있는 이어패드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청해보시면. 왜냐면 이게 탔을 때 땀도 잘 안 차고 착용감도 편하고 그리고 아주 간편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진 이어패드가 훨씬 더 주름 안 진 이렇게 아주 두꺼운 메모리붐 이어패드는 훨씬 더 착용감이나 탔을 때 한마디로 우리가 땀이 잘 안 차고 좋다는 점. 자, 안쪽은 이런 식으로 50mm짜리 유닛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고 뽑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이크도 이런 식으로 아주 끝에 이런 식으로 간지나게 되어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컨트롤러는 거의 역대급. 야, 컨트롤러 디자인 진짜 잘 뽑았다. 근데 이건 진짜 여러분 정말 좋네요. 컨트롤러 디자인이 진짜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예쁘고, 컨트롤러 마감도 보시면
뭐 말할 거 없죠. 엄청나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마이크 온오프 있고, 진동 기능 있고, 그다음에 볼륨 조절 있고, 그다음에 LED 기능을 껐다 켰다는 건 없네. RGB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 노이즈 필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선 두께도 아주 적당히 잘 되어 있고, 선 길이도 아주 여유분으로 많이 주네요. 그다음에 선 재질도 패브릭 마감 재질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알아봤네요. 자, 여러분, 제가 연결을 했습니다. LED가, 요 위쪽에 보시면, 요런 식으로 들어오는군요. LED가 이쪽에 들어옵니다. 이게 LED가 그러면 RGB로 들어와요. 이게 좀 제가 조명을 다 켜서 그런데 한 요 정도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밝거나 선명하게 보이거나 그 정도까지 LED는 아닙니다. 그냥 불을 껐을 때 LED가 들어오는구나. 그 정도 LED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LED 효과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게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색순환.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색순환 보이시죠? 한마디로 색현 상태에서 다른 색깔로 변하는 거. 이런 식으로 색순환으로 RGB LE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뭐 다 필요 없죠. 써봅시다. 한번 써봐야겠지.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그 편하다 편해. 야, 제가 앞전에 여러분 이거 GH200 리뷰할 때 그랬지만 이 이어패드가 정말 편해요.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와, 진짜 쓴 듯 안 듯 정말 편해요. 근데 무게 차이가 40g 정도 나는데 뭐 그렇게 체감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얘도 엄청나게 보시면 가벼워요. 가볍네요. 가볍고 좋고 이런 식으로 LED는 제 사서 내는 중 이 정도로 보입니다. 헤드셋 크기 되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저처럼 머리가 엄청나게 크신 분들도 썼을 때 아주 이렇게 보시면 쏙 들어가면서 잘 되네요 여러분. 자, 그다음 컨트롤러 우리 간지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마이크 음질부터 한번 똑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녹화되고 있는 제 목소리는 요 헤드셋 마이크 음질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써봤는데 이게 음질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번에 한성 컴퓨터에서 나온 이 여러분 헤드셋들은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마이크 하나는 현재 국내 제품들에서 거의 탑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이크 음질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아주 이제 마이크랑 이제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거리도 딱 맞고 무엇보다 녹화를 했을 때 잡음이 없어요. 뭐 진짜 싸구려 들으면 써보시면 그게 제가 말할 때 그게 섞여 들어오거든. 근데 그런 거 없이 진짜 뭐 잡음이나 일반적인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이퀄라이저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쉽게 말해서 잡음에 대한 그 음역대가 있죠. 그 음역대를 또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소리만 선명히 잘 들려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마이크 전용 마이크가 아니잖아. 해서 달려있는 마이크인데 달려있는 것 치고는 마이크 음질이 거의 원톱으로 좋네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네. 뭐 새로운 마이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이크 음질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가 한번 또 녹화를 하고 제가 또 들어보고 한번 평가를 내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역시나 좋네요. 진짜 이 한성 컴퓨터 나온 이런 헤드셋들은 진짜 마이크만은 믿고 써도 됩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진짜 마이크는 이번에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지나는 컨트롤러. 자, 이제는 제가 음악이랑 7.1 채널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녹화되는 여러분 제 목소리는 세이렌으로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야, 좋구만. 아, 귀가 정말 편하네. 야, 오, 진동기는. 엄청 좋네요. 자, 음악은 여기까지. 자, 그럼 7.1 채널 방향감각 테스트를 제가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와, 이건 얘가 훨씬 더 좋다, 근데. 오. 오. 와.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전쟁 씬까지 제가 한번 듣고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호.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거의 성능은 제가 느끼기에는 GH200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그 3000원 차이가 정확하게 어디서 나는지는 모르겠네요. 왜냐면 컨트롤도 똑같고 마이크 음질 둘 다 똑같이 상당히 좋고 마감에서 요런 마감에서 여기 좀 더 비싼가 봅니다. 왜냐면 위에 마감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똑같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RGB 때문에 3000원 더 비싼가? 그런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요제품도 제가 마찬가지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 요것도 제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적당하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게 썼을 때 여러분 정말 편해요. 제가 좀 쓰고 있었는데 귀에 땀이 한 개도 안 차입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이 이어패드가 여러분 정말 좋다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게 주름진 이어패드가 요즘에 나온 것들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썼을 때 편하고 마이크는 역대급으로 좋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뭐 안 말해도 알겠죠. 진짜 간지나고 좋습니다. 마감부터 해가지고. 자, 좀 아쉬운 점은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진동 기능이 있지만 그렇게 막 체감될 정도의 진동, 한 뺨 때릴 정도의 진동 기능은 아니다. 그 정도가 있겠네요. 마이크가 솔직히 다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솔직히 뭐 좀 탈착 형식으로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이런 가격대가 안 비싸. 28,000원, 25,000원인데 이 정도 진동 기능 있고 있으면 이게 제가 보기엔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면 보통 요 정도 기능 있으려면 보통 현재 우리 국산 브랜드 중에서는 35,000원, 좀 비싼 거는 45,000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것들이랑 비교를 거의 가격 차이는 2만원 이상 나는데, 2만원 정도, 2만원에서 15,000원 정도 나는데 비교해도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제품군들보다 얘가 솔직히 말하면 썼을 때 착용감이 정말 편합니다. 4-5만원짜리보다 썼을 때 이 착용감이 정말 편해요. 이게 썼을 때 써보시면 여러분 느끼겠지만 이게 그냥 안 쓴 듯 그리고 귀에 신기하게 땀이 안 차. 신기하게 썼을 때 정말 편합니다. 오래 써도 여러분 전혀 오래 쓴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정말 편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싸다고 안 좋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네요. 그 대신 뭐 LED적인 퍼포먼스 그런 게 조금 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마이크 성능, 뭐 음질 이런 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딸리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LED 퍼포먼스, 그 다음에 진동 기능, 그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 가격에 진동 기능이 없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게 낫다. 제가 늘 캐브보다도 파넬 시트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평가를 늘 이것도 마찬가지죠. 10점 만점에 제가 느끼기엔 한 7.5점, 7.8점 정도 점수를 주고 싶은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상권 서비스 후원받은 CH200, 그 다음에 CH400, 마감 솔직히 얘가 조금 더 고급죠, 여러분. 근데 저는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나 조금 그런 거 따지면 저는 솔직히 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더 가볍고요. 얘가 더 가볍고 여기서 조금 싼 티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훨씬 더 조금 뭐 세련된 디자인? 그렇게 썼을 때 이것도 편하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이 차이점을 내가 뭔지 알겠다. 이 썼을 때 이 가벼워서 그런 건가? 가벼워서 그런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썼을 때 한마디로 뭔가 좀 더 차용감이 얘가 좀 더 좋습니다. 얘는 너무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겠네. 근데 저는 두 개 중에 만약에 뭐 쓴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좀 디자인이나 신세도 예쁜 얘를 살 것 같네요. 가격이 더 싸요. 이게 25,000원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번에도 간상 컴퓨터 G10에서 좀 더 한마디로 더 좋은 당연히 여기서 솔직히 여러분 35,000원대로 이 제품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저렴하게 25,000원대로 만든 이유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자분들한테 진동 기능도 느끼게 해주고 싶고 음질도 좋은 거 느끼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마이크 좋은 거 쓰게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이런 컨트롤러 좋은 것도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체감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만족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늘 말하자면 가전제품만 이렇게 전자제품은 당연히 비싼 게 좋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으시면 무조건 한마디로 비싼 제품 하이엔드급 사시는 게 낫고 근데 여유가 없다, 학생분들 여유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가성능비로 따지면 정말 훌륭한 제품들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근데 정말 편하다. 근데 좀 디자인이 좀 놓치네. 나고 나는 이게 더 좋네. 난 이게 내 취향이구만.